더 쏘자. 아! 더, 더, 더. 대박! 우! 우! 신비 아파트 피규어들을 가려놓고 아! 여기서 피규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맞추기를 해볼 거예요. 랑랑랑. 거품이 정말 풍성하죠? 이 제품은 브레드 이발소 버블 클린저 제품이고요. 사실은 목욕 제품이에요. 와우. 그걸로 저는 거품 놀이를 찍고 말이에요. 우와, 우와, 거품을 더 짜야겠는데요? 너. 충분히 짜서 다시 꾹꾹 누르고 이제 피규어를 하나씩 꺼내서 조금씩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맞춰보세요. 예스! 자, 손가락을 넣어서 어떤 게 먼저 잡힐까? 어, 느낌 너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하나 잡혔어, 잡혔어. 자, 조금. 짠! 족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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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라색 불이에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Nope. 그리고 피부는 녹색이에요. 피부가 녹색인데 보라색 불이 있는 요 친구는 하나, 둘, 셋. 벨페고르. 거품에 둘러싸인 벨페고르예요. 아, 아, 느낌 좋아. 오늘 목욕하는 날이다. 아, 나 물 싫은데. 자, 다음 피규어. 어디, 어디. 어, 요거 하나 잡혔어, 잡혔어. 뭐 하나 잡혔어. 조금만 보여줘야 돼, 조금만. 어, 얘도 뿔이 있어요. 뿔이, 짧은 뿔이 두 개 있고. 보이세요, 색깔? 보라색. 어, 여러분들 너무 빨리 맞췄겠다. 하나, 둘, 셋. 사투려! 어, 얼굴 됐다, 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사토리님이 거품을 좋아했었나요? 오늘부터 좋아요. 아, 오늘부터 좋아요. 오케이. 자, 다음 귀신을 한번 뽑아볼까요? 어, 어, 누구 잡혔어, 잡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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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까? 어, 나는 만져서 알겠다. 빨간색 날개! 여기까지만 보고 맞히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빨간색 대머리! 주파카브라! 우와! 아닌데 이렇게 거품에 있으니까 너무 그럴싸해요. 어, 저도 완전 환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이번엔 누가 나올지. 아이고, 지금 문제가 너무 쉽게 가는데. 자, 여기 여기 거품 조금 조금. 어, 힌트. 노란색 모자 부분이에요. 노란색 모자를 쓴 귀신? 힌트는 줄 만큼 줬어요. 하나, 둘, 셋. 샌드맨! 새는 거품을 싫어한다고. 아, 새는 거품을 싫어해요? 아, 어쩔 수 없지. 그럼 거품 위에 띄어서 보내줘. 아, 그래요? 요렇게? 요렇게? 우와, 나는 신선이다. 워메. 야, 거품이 아주 제 책상 위에 풍성합니다. 난리 났네. 자, 다음 또 있을 텐데 많은데. 여기 있다, 잡혔다. 여기 끝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어? 파란색이 나왔어, 뭔가. 파란색이 나왔는데 뿔인 것 같아요. 파란색 뿔을 가진 캐릭터. 어,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또 하나 힌트를 주자면 합체 고스트는 아니에요. 또 힌트를 주자면 얘는 옷은 벗었는데 추워야 돼요. 춥다? 춥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얼굴 없는 귀신이 있었어요? 이거 뒤통수고요. 앞에 보면 웬디고! 우와! 난 거품 좋아요. 거품 좋아요. 더 감싸주세요. 이렇게요? 우와! 거품 옷! 웬디고 거품 옷 입었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어, 그럴까요? 네! 자, 다음 귀신 갑니다. 찾으러. 오케이, 오케이. 하나 잡혔어. 잡혔어. 자, 끝에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뭐예요? 어, 꽃인가? 꽃 같은 게 보여요. 노란 꽃. 노란 꽃에 하늘색이 보이고 노란색과 하늘색이 어우러진 이 귀신은 누군지 알아보시겠죠? 이 정도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포자기! 할아버지 포자기예요. 노인을 이런 곳에 빠뜨려서야 되겠어? 아이, 그렇지만 느낌은 아주 좋구만. 그쵸? 자, 거품이 많이 지금 수그러들어서 조금 더 뿌리고 갈게요. 너무 예쁘죠?
우유 색깔. 바나나 향기가 가득한 노란색. 아우, 이뻐, 이뻐, 이뻐. 오, 어떡하면 좋아. 느낌도 짱 좋아요. 아주 목욕하고 싶게 만드는 거품 비누예요. 이야, 어, 푹신푹신해. 어. 다음 귀신 찾으러 어딨어? 얘는 어디 간 거야? 여기 하나 잡혔다, 여기 끝에서. 쥐어, 한 친구를 찾았는데 조금 보여드릴게요. 짠! 어, 얘는 너무 특징이 없어. 근데 일단 보라색이야. 보라색. 보라색만으로도 워낙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라, 어, 벌써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원래 피규어가 더 나왔어야 됐는데, 얘만 나왔어요. 대표로 말이에요. 왜냐고요? 첫째니까요. 바로바로. 바로 하나, 둘, 셋. 블랙 아이드. 아, 좋아, 좋아. 이렇게 목욕을 몇 년 만에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동안 진흙에만 빠져서 살았는데 이렇게 씻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빨리 목욕시켜주세요. 그럴까요? 그럼 갑시다. 휴. 자, 그다음. 어, 저 끝에서 잡혔어. 저 끝에서. 팔 엄청 많이 들어갔죠? 어, 뾰족하고요. 얘도 뿔이 있어요. 뿔이 있는데 보라색 뿔이야. 보라색 뿔. 아까 벨페고르가 있기는 했는데 얘는 언뜻 보니까 파란색 피부를 가졌어요. 파란색 피부에 보라색 뿔. 뿔, 뿔 두 개. 여기까지만 보고 맞추실 수 있으세요? 예스! 보라색 뿔을 가진 파란색 피부의 귀신? 아니야! 난 도깨비라고! 어, 두억신이! 어, 난 태어나서 거품 목욕 처음에. 그럼 그 몇백 년 동안 목욕을 안 하신 거예요? 어, 비밀이 탈로났다. 아, 우리 집에서 살려면 목욕을 해야 돼요. 아, 정말 더러워. 자, 이번엔 누가 나올지. 어, 여기 쓰러져 있는 피규어를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만져보니까 얘 누구야? 어디가 아프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져서 저는 맞췄어요. 빨간색이 뭐가 보일 거예요. 오케이? 빨간색이 보여요. 어, 빨간색 아까 추파카브라 나왔는데요. 어, 그렇지만 빨간색이 뭐 사실은 되게 많죠? 빨간색이고, 좀 힌트를 드리면 요 부분이 납작해요. 빨간색 납작한 거. 얼굴은 아니고요. 요렇게 보여드리면, 와, 모자! 빨간색 모자를 썼어요. 어, 감이 오시죠? 귀신이 아니에요. 앞부분은, 어, 어디서 많이 봤어? 많이 봤죠? 거품이 자꾸 묻어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제대로 보이죠? 빨간색 모자를 뒤집어 쓴, 하나, 둘, 셋, 현우! 우와, 거품 목욕이다! 거품에 둘러싸여주세요. 오케이. 거품에 이렇게, 짠! 자, 이번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몇 개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아, 손으로 만져지는 건, 잠깐, 몇 개야? 맞네. 자, 여기 끝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어? 또 빨간색이 나왔어! 빨간색이고 피부는 저 노란색이 보이는 것 같은데 살색? 살색인가? 뭐죠? 그리고 참고로 빨간색 모자입니다. 어? 현우가 방금 나왔는데요? 아니요. 빨간색 모자를 쓴 캐릭터가 더 있어요. 예스! 그리고 또 힌트를 주자면 머리에 비해서 모자가 작은 것 같아요. 머리가 아주 크네요? 아니면 모자가 작은 건가? 에이,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아, 빨간 모자를 썼는데 머리가 큰 피규어. 하나, 둘, 셋! 하동기! 와! 아, 근데 거품도 좋지만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완전 내 감성이야. 내 스타일! 웜해! 오! 하동기가 완전 마음에 들었나봐요. 언제든 이 거품들이 출연하는 날엔 나를 불러주오. 오! 느끼해! 이번에는, 어? 보라색 뿔이다! 보라색 뿔에, 아! 많은 부분이 노출이 됐어요. 보라색 뿔에 노란색 모자를 썼다고? 이 도대체 누굴까요? 어, 머리는 하얀데? 어, 사실 머리카락 색깔이 흰색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힌트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위에 하얀 뭔가를 썼고 그 위에 모자를 썼는데 뿔이 났어. 복잡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 합체 고스트예요. 이 정도면 힌트 다 드린 것 같은데 아직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또 하나 드릴게요. 합체된 고스트 중에 하나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이 정도면 다 줬다. 자, 하나, 둘, 셋. 백이제붑. 파리귀신 바알제붑과 병원귀신 백이기가 합체된 백이제붑인데요. 날개는, 어, 자세히 보여드리면 파리 날개 아니에요. 나비 날개같이 아름다워요. 근데 파리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나요? 네. 아,
아주 싫어요. 아! 싫어요. 싫다고. 자, 이번 귀신. 자, 뿔을 보여드릴게요. 뿔. 뿔 여기 보이세요? 약간 자줏빛 나는 뿔이 보이고요. 피부는 노란색인가요? 아주 뿔은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날개가 나왔는데 자주색, 보라색, 자주색 정도 색깔의 날개를 가졌어요. 실제 귀신하고는 조금 다른 색상이고요. 이거는 피규어 색상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날개도 보라빛, 자주빛 나는 날개와 뿔을 가졌다. 그리고 피부는 노란색이다? 노란색 아니야. 말을 했다. 그럼 이게 무슨 색인데요? 마지막 힌트를 준다. 황금색이다. 와우. 황금색. 황금하면 너무 쉽죠. 하나 둘 셋. 차가운. 으아. 나도 태어나서 목욕을 처음 했다. 아우, 빨리 가. 너 말도 하지 말고 빨리 씻어. 자, 다음 귀신. 얘는 진짜 보너스 꿀 문제예요. 귀를 보여드릴게요. 귀. 이게 귀예요. 이렇게나 길어요. 네? 귀가 길다고요? 귀가 긴 괴물이나 동물이 있다면? 토끼. 토끼 캐릭터가 신비 아파트에 나왔으면? 크아! 뒤통수잖아. 앞에! 으아! 토면기! 깡충! 거품에 둘러싸인 토면기야. 점점 거품이 작아지면서 더러워 보여요. 자, 다음 귀신 보여드릴게요. 파란색 뭔가가 보이는데 뭔가 집게 같은 모양이에요. 집게! 이것만 봐도 딱 알겠다. 참고로 힌트! 6개 예언에 나왔던 예언기구요. 뭔가 기계적인 저런 장치가 몸에 붙어 있어요. 딱 하나 있죠. 그것도 6개 예언기 중에 마지막 예언기. 경목길! 우와! 근데 기계는 거품이나 물에 닿으면은 죽는데? 경목길! 죽었어?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경목길! 괜찮아. 장난감은 안 죽어. 진짜. 자, 대망의 마지막 피규어. 여기 있다. 이거 여러분, 맞추기 힘들 거예요. 역시 하이라이트는 어려워야죠. 예스! 자, 끝에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꺼내요. 동그래요. 하얀색 줄이가 있네요. 검은색에 하얀색 줄이가 있어.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은. 루비야.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은 슬렌더맨을 생각했지만 땡! 그냥 슬렌더맨은 아니에요. 합체 고스트예요. 슬렌더맨이 들어간 합체 고스트. 벽 슬렌더일 수도 있고요. 또 적 슬렌더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구랑 합체했지? 있었나? 몰라,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벽 슬렌더 아니면 적 슬렌더 둘 중에 누구인가? 이건 그냥 찍으세요, 여러분. 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야! 적 슬렌더였어요! 와, 정목기는 두 번이나 나왔다! 우와! 이렇게 적 슬렌더까지 거품 속에 숨은 피규어들을 모두 맞춰봤어요! 다 맞추신 분! 손! 댓글에 써주세요! 하트 꾹꾹 눌러드릴게요! 예스! 다음에 또 기발한 아이템과 함께 고스트 퀴즈는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 이제 거품 갖고 놀아야지. 좋아!